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조합도 조금씩 달라요. 요어만 봐도 비전 스타일과 근데 그 꽝이 좀 더 무거운 쪽이 녹스예요. 힘을 더 실을 수가 있거든요, 녹스가. 그렇죠. 자, 진입합니다, 이제. 네, 타이밍도 좋았어요. 네. 아! 박종이 킹을 먼저 끊어냈고요. 이거. 오! 크레이티브! RB까지 끊어냅니다. 박종 선수의 센스 있는 시야 차단. 예.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들어갈 때. 자, 두 명 남아 있습니다. 비전 스트라이크. 그래도 들어가다. 반격이 무서워요. 잠시만요. 2대 2? 어, 어느새 인원이 많은 걸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네, 스파이크 챙기고 일단 돌립니다. 우리 자, 돌아가요. 이렇다면은... 우리 돌아가. 우리 A가요. 예. A가요. 뜁니다. A가요. 자, 이러면 어떨까요? 이쪽. 이러면은 뒤집혔어요. A가 아예 비어 있고 이러면은 탑라인 먹히는 건 뻔하거든요. 그게 네. 아니면은 아래쪽 탑 언더헤븐이라고 불리는 위치와 롱 긴 길에서 한 명씩 분별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롱스팀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먹혔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모든 곳을 다 체크하면서 가야 됩니다. 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은. 네. 화라케이. 네. 자, 이렇게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들어갑니다, 이제. 이미 설치는 되어 있고요. 마음만큼은 도끼를 집어 던져서라도 잡고 싶을 텐데. 네. 오, 타지마! 화라케이! 타이밍이! 예! 좋아요! 자, 총 바꾸고. 네, 이거 소위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쏩시다. 쏩시다. 정확히 들어왔거든요. 와! 기가 막혀! 그렇지! 당구! 그리고 센스있게 반대로 돌았어요. 네. 근데? 자, 만납니다! 어! 클로버! 와! 화로케이가! 자, 첫 번째 라운드는 녹스가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야, 이거 의외! 운영 방식은 역시나 고정적으로 해주고 있죠. 2라운드까지는 스킵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 네. 라운드 때 총기를 가져가겠다. 전진수이 또 나왔거든요. 자, 여진 이후에 바로 들어갑니다. 킹 앞쪽에. 오, 오케이. 마퍼레이터. 제스트를 끊어냈는데 성공을 했고요. 일단 하나 자르고 시작합니다. 자, 네, 전진을 함으로써 정보를 좀 따냈거든요. A 사이트에 많이 있다. 네. 아, 자, 글로우가 이게 36. 박종가의 매치. 글로우도 잘렸습니다. A사이트는 먹히면 리테이크하기 힘들거든요. 네, 와, 네. 바로 깔끔하게 설. 저 지금 클래식 아닌가요, 이거? 네, A 뚫어냈고요. 거의 그냥 AR처럼 사용하고 있는 RB. 맞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바로 헤드 꽂아놨고요. 수비측 베이스 들어오는 건 균열로 막을 수가 있어요. 장벽으로까지 막아놨기 때문에. 예. 체크해야 될 거는, 그쵸. 짧은 길 쪽이죠. 이미 킹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하지만 오맨이기 때문에 연막탄으로 공간을 분리를 하면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요. 연막 분리됐습니다. 네, 공간 분리했습니다. 아, 균열. 하지만 위치가 발각됐고, 아, 바로 잡혔습니다. 자, 서로 교환 일단 계속 나오고 있고요. 와. 와. 합니까? 네, 제스트가 C. 바로 가요, 바로 가요, 바로 가요. 자, 하지만 C가 3명이거든요, 지금. 바로 가요, 지금? 바로 가요. 네. 바로 가. 와! 잡아냈어요! 로렌스, 일단 잡아내는 성공을 했고요. 오퍼. 와. 와우. 잠시만요. 아, 너무 뼈 아픈데요. 자, 이러면. 와! 야, 롤 시작했어요. 자, 이러면 총기도 뺏겼고요. 네. 전진 수비도 막아내고 있습니다, 녹스. 야, 녹스 만만치 않은데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석적인 플레이가 아니고 변수가 너무 많은 녹스 팀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상치 못하는 거예요, 비전 스타일크도. 어, 이게 뭐지? 왜 여기서 3명, 2명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에 또 웃기게 롱으로 갑니다. 근데 3명이 또 들고 있어요. 설이 됐다는 게 중요해요. 네. 일단 장벽으로 막아놓고 뚫어냈습니다. 위치 파악 됐고요. 사실 앞은 RB가 일단 지켜내고 있습니다. 갈라놓고요. 네. 갑니다. 시티 쪽은 흔드는 겁니다. 네. 롱이 진짜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 RB가 스택스 두 명. 자, 서로 RB 난전이에요. 이러면은 설상. 예, 하나 더 끊어냈고요. 크리에이티브. 아, 나만 있죠. 와! 와! 잠시만요. 잡아냈습니다. 2대 1이거든요. 이거 킹양왕 대 킹양왕 아닌가요? 절약왕 대 절약왕이에요. 절약왕 대 절약왕이거든요. 절약왕 대 절약왕. 바로 피킹 나올 거 알자마자 바로 숨었어요. 네. 진짜 위험했습니다. 지금 텔포로 그 사이로 그쵸. 들어갔거든요. 자, 미드 쪽에서 교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일단 소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로렌스가 센스 킹! 와! 로렌스까지! 이게 무슨 일인가요? 로렌스! 여기까지입니다. 잠시만, 3킬 했으면 사실 오퍼 반납해도 돼요. 예, 이거는. 제스트도 잡아냈고요. 자, 하지만 B는 뚫기는 쉽지만 방어하기가 정말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네, 두 명 해보세요. 와, 박종이 마무리! 이게 야. 수적인 우위가 있어도 힘든 게 B 수비인데 네. B 지역을 뚫어내는 건데 문제 다시 오퍼는 회수기 같고 2등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이게 헤이브는 공격에 유리한 맵이거든요. 자, 하지만 A 사이트 이번엔 쇼스로 들어갑니다. 오, 와우. 야, 로렌스. 로렌스. 네.
잘 피했어요 이거. 네 노려내요. 아, 하지만 여기서 글루가 끊어냈습니다. 자 이러면 오퍼레이트를 절대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켜내야 됩니다. 최다 인원을 불러서 네. 오퍼레이트를 다시 가져온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견제 들어가죠. 하여튼 먹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네 뺍니다. 게스트 선수가 먹은 것 같은데 일단 A쪽으로 차는 이거 부활까지도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이번엔 그냥 어 살리자. 그래 오퍼 있잖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이게 맞죠. 어떻게 보면은 오퍼가 없고 그냥 피솔 세이브 라운드였으면은 이코 라운드였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렇죠. 아이비에게 주면서 원래 오퍼 담당이었거든요. 네 일단 부활까지 투자가 됐고 자 근데 A를 밀어 넣고 나서 C 사이트로 돌고 있습니다. 예 C로 돌립니다. 자 근데 브림스톤이 백업을 가서 C가 비었거든요. 네 급하게 와요. 이게 제비 3엔텔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거든요. 그렇죠. 어디가 비었으면은 좀 안정적으로 수비하기가 힘들다는 건데 궤도 이격. 네. 자 궤도 이격 들어갔습니다. 시쪽 공기로 설치를 못하게 하고요. 그 스택스 타임 잡고 있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브볼. 어 설치하는 킥을 잘랐다. 자 이러면 이후 상황 글루가 한 명 더. 아 박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겨냈습니다 녹스. 네. 네 방어해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승리 챙겨갔습니다. 킬까지 만들어내네요. 다시 오퍼해서. 오퍼! 너네가. 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A 쪽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자, 드론 보내면서 이거는 한번 트레이드킷 노려볼만 하거든요. 네. 자, 위치 다 됐죠? 오 여기서 바로 궁극기? 잠시만요. 사냥꾼의 분노! 사냥꾼의 분노가 자, 쓰면서 일단 들어가기 대로 갔는데 다른 인원은 지금 소바 노려는 소바가 다른 건 노렸는데 지나가던 게 많아서 괜히 자 일단 설치는 됐습니다. 자 이러면 3대 4 상황이기 때문에 리테이크를 할 수 있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정말 호흡을 잘 맞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네 해본 쪽 크리에이티브가 살짝 커브볼 노리고 들어가나요? 나! 커브볼이 봤어요! 내 눈! 너무 급했어요. 네. 한 번 더. 네. 자, 그래도 박종이 RB까지 끊어냈고요. 자, 여러분, 가능. 시간이 이제 좀 촉박합니다. 어우! 어우, 스택스! 자, 로렌스 보내고 이후에 박종이 또 차이? 서로 교환. 않았어요. 네. 자, 1-1. 이러면은 아, 시간은, 같이 가자. 네, 같이 가자. 시간은... 오우 그래도 하나 끊어내고 빠질 수 있는 여러분 여기서 없네요. 알아야 될게요. 그 오퍼레이트 아 다시 왔네요 여기. 어 다시 왔습니다. 에, 드디어 밑에, 왔어요. 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네요. 드디어 찾았네요. 야 예. 진짜 돌고 돌아서 10라운드 4라운드 지나서 왔어요 지금. 2라운드 때 사지 않았었나? 3라운드, 아, 3라운드 때 사셨죠? 2라운드 때는 그 구요. 비전 스타이크도 이제는 깨달은 게 상대가 엔트리가 많다 보니까 굳이 올인성 플레이보다는 계속 흔들자. 한 두 군데 흔들면은 열리는 데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네 자 지진파 확인됐고요. 타임이 좋아요. 하지만 일단은 위쪽 막아놨어요. 갑니다. 자 C쪽으로 들어왔는데 아 일단 서로 교환. 나 아, 박종 데뷔 장식 일단은 빠졌고요. 네 스택사 다시 한번 잡아놨죠. 그리고 이거 이러면은 베이스 들어오는 라인은 성광이나 여진 때문에 지금 쉽게 못 들어오고요. 남은 인원도 혼자 이거는 세이브를 선택하는 거 같죠. 그쵸. 일단 설치는 됐습니다. 아늑 인원이 꽤 있어서요. 아늑합니다. 네. 패치가 돼가지고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구조물 같은 게 네. 패치가 되면서 양쪽에 대결할 수 없게 패치가 됐었거든요. 이게 네. 수비하는 입장에서 럴킹하기 너무 좋은 네, 위치들이 너무 많아서 몇몇 군데가 수정이 됐었죠. 네. 뭐 짧은 길 A쪽 짧은 길 들어가는 파이프 간도 설치가 되고 몇 개가 좀 바뀌었습니다. B사이트 양쪽에 그쵸. 연결부도 패치가 됐고요. 자 그냥 무난하게 주는 선택을 하네요. 파라케이 일단 4대3까지 쫓아가는 비전 스트라이커입니다. 슬슬 비전 스트라이크가 한 4라운드가 넘어가면서 네. 4, 5라운드가 넘어가면서 상대방의 스타일을 이제 파악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그리고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비전 스트라이커 너만 저... 오늘 진짜 공격처럼 하고 있거든요. 화로케이 빠질 때 연막 깔고 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안전하게 해야 되죠. 네. 그 와중에 또 킹이 이걸 잡아내네요. 아 하지만 크레이티브가 또 이쪽에서 사방에서 계속 네 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보여줬 그전 경기도 샷자체는 보여줬던 인증했던 게 예. 네,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킬을 올려냈고요. 네, 올해가 막종 종이
와, 이거 또 만만치가 않아요. 또 바로 받아치고 있는 녹스입니다. 근데 이게 상대가 2대 3. 녹스가 재밌는 게 2대 4. 세이지가 없어 가지고 네. 네. 체력 낮은 거는 그대로 브리핑이 되거든요, 사실. 맞아요. 조금씩 시 사이트로 들어가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트레이드킬 준비해야 돼요. 트레이드킬 준비해야 됩니다. 네. 아! 봤는데 잡아내지 못한 커브볼. 이번 내 눈이 아니고 네 눈. 아호! 한 번 더 커브볼. 너는? 자, 지금 와! 트레이드킬. 돌고 시 차고 쪽을 노려보는 게 좋거든요. 야, 무조건 그렇죠. 근접을 유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접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위에 오맨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자, 삼광. 쓰고 들어가서 이쪽에서 기대고 좋아. 박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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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동! 야! 코드라킬! 올킬은 안 되지. 예. 야, 근데 이게 박준 선수가 아까 전에도 보여줬지만 스플릿에서도 이 순간적인 에임터칭 변경 능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아, 진짜 재밌어요. 항상 네. A 전진하다 또 이번에 좋았습니다! 노렌스! 와! 노렌스! 아, 진짜 잘해요! 자, 이러면 네. 많이 기울었습니다. 7대 3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날것 그대로의 모습이요, 이거. 또 날것 잘못 상대하면 체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 스트라이커. 6대 3. 그리고 2명 끊어내면서 이게 진짜 수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는 녹스고요. 경기 들어가기 전에 미르다 해설이 언급해 준게 적중한 게 그러니까 항상 정석적인 플레이, 정석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들과 스크림하고 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한 엔트리 세이지가 없는 스크림 자체가 처음일 수도 있어요, 대회가. 지금 보면은 그 정도기 때문에 비전스럽거든요. 네, 비전스럽기 입장에서는 뭐지 싶었을 거예요 지금은. 일단 부활이 투자가 되면서 비전 스트라이커도 이번에 어떻게든 좀 승리를 챙겨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네. 엿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녹스 팀에서 네 A론까지 전진을 했습니다. 낚시거든요. 그렇죠. 자, 돌리는 모습인데 파라케이가 대기 중. 최소 두 명은 자, 두 명 데려가거든요. 아, 마지막 한 명 아쉽고요. 초탄 이후에 연계되는 게 좀 약간 흔들렸어요. 근데 예, 이거 살짝 아쉬웠습니다. 피해망상 이죠. 그렇죠. 피해망상. 그렇죠. 와! 자, 타자 끊어내기 두 명까지. 야, 충분해요. 네, 충분합니다. 오포, 설마 오퍼 또 압수? 아, 오퍼 또 압수당하네요. 네, 가져갑니다. 압수? 네. 자, 그래도 발소리를 들음으로써 저쪽까지 뺐다라고 말을 오 잡아냈거든요. 와, 알기까지. 오늘 오퍼 재미 제대로 보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빠르게 구매했던 그 오퍼가 네. 역으로 지금 칼이 돼서 날아오고 있어요. 비전 스트라이크에게. 맞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뭔가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네. 것처럼 보이죠. 그 저력왕 저력왕이 진짜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력왕이 저력왕으로 받아치면서 7대 3까지 굴려오고 있습니다. 녹스. 자, 이제 A쪽 진입각을 보고 있는 비전 스트라이커인데요. 여진 성광 한번 양쪽 각 보려는 것 같죠, 이거는? 네. 근데 다시 한번 화로케이. 네, 왼쪽을. 화로케이. 자, 왔습니다. 우와! 아우! 진짜 두 명! 화로케이! 화로케이! 4명! 무결점! 아, 사실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초탄 미스 나와서 스택스나 다른 선수들이 총기가 제대로 구성돼. 갇혀자. 아! 야, 이거 타이밍이! 와, 많이 말리는데요? 아니, 알비가 이렇게 무기력했던 경기가 있었나요? 자, 이번에도 먼저 잘렸고요. 여기! 자, 맞지 네. 않았습니다. 바로 초탄 빗나가자마자 이거 이 정도면 스택스가 그냥 마무리. 오퍼 회수하는 게 아니고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냥 없애버리자. 네. 지금 거의 약간 이러면은 기억 속에 너무 오래 남기 때문에 지금 궁극기 기다리고 있죠, 스택스 이거? 그렇죠. 균열과 동시 한번 각 봐야죠. 근데 이게 지금 1회차 때 했던 전진 수비를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소강 상태 A쪽 네. 진입을 여전히 노리고 있습니다. 비전 스트라이커 밀고 가요, 밀고 가요. 하지만 네. 이미 뒤에 빠져 있었고 큰 피해는 아닙니다. 자, 이거 리티카기까지 인원들 기다렸다 가면 돼요. 어차피 네. 이거 궁극기 뽑아낸 거. 네. 어? 화로케이가 진짜 시야 가려놓고 어? 설치가 예 살짝 끊겼습니다만 지금 이제 됐습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카보볼 궤돌격까지 일단 사용이 되고요. 자, 여기! 아, 그리고 이어지는 박종까지 잡아내면서 8대 4로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브림스톤으로 꽉꽉 막아주는 여기 알비! 자, 로렌스가 끊어냈고요. 자, 이러면 바로 살짝 들어가야 무리하지 되거든요? 않았나 싶었습니다. 자, A쪽 야! 로렌스! 미쳤는데요, 로렌스 진짜? 엇박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잘하네요. 그 스택스가 이렇게 네, 그래도 일단 교환이 됐으면 박종까지 끊어냈네. 성공을 했습니다. 아, 고각
그래도 네. 어느새 인원은 맞춰져 있어요. 그래도 설치가 됐기 때문에 네. 압박감이 느껴지는 거는 비전 스트라이커 쪽이고요. 자, 이 와중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부러 해체 사운드 들려서 불러냈죠 지금. 네, 자 돌아가는 선택. 소이탄 해체 중. 소이탄이 근데 도착하기 전에 거의 됐어. 거의 됐어. 됐습니다. 와! 이거 약간 추포거든요 지금. 예. 너무 늦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이탄이 날아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킬까지 마무리까지. 와, 이거 네. 너무 아쉬운데요 녹스팀. 아, 설치 미리 잘 해놓고 잘 뚫었었는데. 그럼 또 그걸 이후에 네. 바로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자, 로렌스. 어우야, 과감해요. 에인이 그냥 머리에 붙어있는데요, 로렌스? 너무 잘하는데. 제스트가 일단 대기하고 있는데 정화되지 못했습니다. 2라운드 아퍼레이터. 예. 자, 박쪽 뒤에 알비. 자, 커브볼. 자, 이후 상황에서 다시 한번 클래시 그래도 이겨내고 있어요, 알비. 클래시 샷건. 권총. 야, 피스톨로 클래시 샷건으로. 자, 이러면 또 솔탄. 너무 잘 버텼는데요. 아까는 늦었으니까 이번엔 좀 빠르게. 네,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설치 어디 있는지 핑 찍어줘야지 이거. 그렇죠. 역으로 소이탄 못 들어오게. 네. 자, 좀 제한을 해 놓고 있고요. 아, 위치 아, 걸렸어요. 글로우가 이러면 시간 잘 끌어 주세요. 예, 브레이킹. 와, 근데 글로우가 했어요. 바로 킥 끊어냈습니다. 와. 와. 그래도 진짜 치열하네요. 네. 이게 한 칸 대서당이지 위험했습니다, 진짜. 하지만 그래도 그냥 갑니다. 네, 로렌스 칼날 폭풍. 뒤가 없거든요. 네. 어, 잠시만 사운드. 자, 얼마나 잘라낼 수 있을지. 아, 우클릭. 아, 우클릭. 시네마틱에서 나왔던 그 장면 한 발만 어깨에 꽂혔어요. 어, 자, 궁극기 활용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포지션이 없죠?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글로우가 다 쓸어담고 있어요. 이거 글로우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한 거예요. 네. 에. 이번에는 승리 거의 다 따라왔. 이거 두 개밖에 없다. 그렇죠. 이제 한 명 남고 에. 바로 백업 들어가거든요. 네. 혹시 몰라서 들어옵니다. 장벽까지 썼어요. 자, 스택스가 일단 대기 중. 브릿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로렌스와의 매치업. 이번에 제스트가 잡아냈습니다. 드래그 길 나왔고요. 어? 연막탄 아닌데 과감하게 들어감으로써 이득을 봤고요. 네. 그리고 궤도 이격 아직 있어서 위치 딱 맞아요? 그렇죠. 뺄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아, 이거 희생했어요, 박중. 예. 내가 취소하면은 시간 더 끌리니까 일단 설치할게. 그걸 대기 중. 자, 쓰고 바로 없습니다, 어, 일단. 없다. 힘도 뒤쪽에 아~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크레이티브가 끊기네요. 소이탄? 소이탄도 조금 죽이게 주진 않겠어. 시간이. 이게 맞죠. 하지만 궤도 일격이 있거든요. 네. 소이탄과 궤도 일격으로 한 번 더 찾아야 돼요. 화로케이 버틴다면. 네. 그렇죠. 이거까지 썼어요. 일단 썼어요. 자, 불러내고요. 바로 붙어야죠. 네, 일단 구석으로 좀 빠지긴 했습니다. 자, 힐업이 됐고요. 충분한 시간이 되거든요. 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워낙 다수의 인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 과감하게 글로우가 알비 글로우 전진하고 있어요. 이거였거든요. 저희가 언급드렸던 게 전진 수비와 어그로 핑퐁. 아,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 끊어주고 정보 수집해오고 나머지는 씨는 어차피 킹이 있으니까. 네. 숨이 막히네요. GST가 박종까지 끊어냈습니다. 자, 드론 발사해주면서 여차하면 뭐 궁극기까지 과투자 해도 됩니다 이거는. 네.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태라서. 어느새 비전 스트라이커 쪽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기울었습니다. 후반전 이후에는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는 녹스고요. 이거 궁극기 브릿지 온대 있는 거 확인했으면 사실상 비는 걸러야 돼요. 들어가다 입구에서 다 지진강 다 맞고 그 자리에 멈춰서 그대로 가거든요. 네. 신경 써야죠. 자, 근데 시차고가 먹혔다면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하! 꼼꼼하네요, 스택스. 하지만 스파이크 다운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지키기만 해도 이길 수 있는데. 네. 자, 일단 균열. 아파요, 달팽이관. 한번 써놓고 템포 좀 늦춰주고 있고 스파이크는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이게 녹스가 비전 스타크 경기를 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자, 먼저 들어갔습니다. 남아있어요, 계속. 알비나 글로우가 역으로 나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에서 네.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간은 그 시간이 얼마 없다는 예. 게 문제예요. 그 설치까지 많이 어렵겠네요. 네, 이번 라운드 때는 세이브를 하고 네. 다음 라운드로 노려보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녹스. 자, 한 번 더. 이러면 라운드 스코어 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사이에 여기 어 킬은 와우. 서로 나오지 않고 있고요. 와 결국에 제스 잡아냈습니다. 어차피 브릿지가 빼고 와 있기 때문에 들어오다 지진 강타로 한번 밀려날 수 있거든요. 네. 둘둘. 둘 하나 일단은. 일단 이들 교환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다면 공격팀 입장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그냥 한 곳에 그냥 들어간다면은 네. 비어 있을 확률도 크고요. 이렇게요. 비어 있거든요. 지금 시차고. 그렇죠. 근데 함정 설치는 잘 돼 있긴 해요. 파기 될 수도 있죠. 웃음과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보가 네. 너무 빨리 걸리니까 바로 뛰어갈 거예요. 이거. 그렇죠. 가자. 바로 가자. 뛰죠 이제. 지금이다. 예.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킹 로렌스. 하지만 지진강 아까 언급드렸던 지진강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뒤쪽에 두 명. 네. 다행히도 노력. 자 베이스라인 쪽 일단 노려주고 있습니다. 와 세스. 박주희 그래도 일단 커버됐고요. 이 정도면 할만하거든요. 네. 2대1. 알비입니다. 살아남아 있는 선수. 그림자 소환. 자, 아, 잡아냈고요. 네. 파악 안 됐어요. 파악 안 됐어요. 1대1. 파악. 이러면 와! 와! KHS입니다. 자, 이거 다 알아요. 자, 여기. 오! 와우! 로렌스. 끊어내고. 뛰어갑니다. 자, 궁극기. 자, 이거 빠른 템포. 빠른 템포. 오퍼 회수. 네, 체스트. 그리고 로렌스 여전히 생존. 백사이트 먹혔습니다. 네. 괜히 예측장 날렸다가 탄 낭비보다는 지금 참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베이스라인 쪽도 견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택스가 각을 엿보고 있는데요. 3대4 자체는 할만하지만 밀어내는 스킬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쵸. 세이브를 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비전 스파이커. 네. 억지로 밀다가 총을 다 잃게 되면은 다음 라운드에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죠. 자, 글로가 자, 여기 아이디스. 와! 커브볼 맞아도 들어오는 타이밍 대충 아니까 이때쯤 쏘겠다라 했는데 네 자 그래도 허리케인 자 서로 박종까지 교환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예 빠지네요 궤도이그까지 뽑으면은 그렇죠 네, 네. 근데 안전하게 하죠 네 잘 참았네요 자 아끼면서 결국에 한 번 더 승리를 챙겨왔습니다 네. 녹스 야 이거 아, 다시 우선권 우선권을 놓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일단 사이트만 나눠줘도 충분히 비전스택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 자 엘비드 크게 돌아오고 있고요 크리에이티브가 글로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힘으로 밀어낸다면 네 위치 파악됐고요 승산이 있고요 네 자 알비 뒤쪽에서 크게 돌아오고 있고요 자 시간이 꽤 걸립니다 자 이후에 전투를 봐야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알비가 뒤에 온 걸 확인 못했을 거란 말이죠 네 이제 다 왔습니다 아 자 일단은 갈라놨고요 아... 로렌스 끊겼네요 허러케이 자 알비 대치 대치 대치예요 알비 참습니다 참아요 와요 다시 빠지고 불안하죠 네, 신경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자 무조건 트레드 킬을 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뒤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림스톤 알비 자 지금 갔는데 하나 끊어냈고요 하지만 브림스톤을 잡았다는 게 큽니다 아 내 눈 아 이게 아, 눈 커버블 이거 실수 조심해야 되는데요 급했어요. 이게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게 뒤도 봐야 되고 앞에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는데 어 뒤에 진짜 그렇죠. 있었다. 뒤 잡자마자 이제는 앞에 가야 돼. 했네요 지금. 투자가 됐어요. 자 전진. 그래서 근데 만나요. 전진합니다. 근데 만나요. 전진합니다. 뒤돌아서, 자 위치 파악 됐어요. 뒤돌아서. 아! 뒤돌아서. 자 서로 교환. 영웅 앞 제발 알비. 알비. 자 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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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K 잡았어요. 리바이브까지. 이득 봤습니다. 이거예요. 최상의 시나리오였거든요 방금. 네. 아 로렌스까지 스택스가 잡아내네요 이걸 어떻게든 안 좋은 상황 로렌스가 극복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박자 올려서 들어갔는데 기다리고 있었네요 자 인원이 많이 없습니다 2대5 포스바이였네요 네 총기를 구매를 조금은 했네요 네 자 어떻게 타게 나가야 할지 많이 골치가 아픕니다 녹스 어 여기 있어 와! 와우 이 와중에 그래도 한 명 데려갔고요 자 이러고 설치까지 한다면 괜찮은 그래도 네. 괜찮긴 하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렇죠. 설치를 한 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위치로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설마 이거 데미장식 데미장식으로 한번 해내나요? 근데 이게 폭발벽이 없긴 해서 좀 변수를 크게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설치는 됐고 4대2야 아~ 여기까지네요 그래도 글로우까지는 데려갔네요 KCS 선수 네 최선을 다해준거죠 이거는 그렇죠 인원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뭐 절약왕에 절약왕을 돌려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기서 절약왕이 뜨면은 분위기가 완전 반전될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절약왕 네. 될까요?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절약왕 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이거야 균열! 네 궤도이그까지 하지만 알비가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가 됐고 추가 킬까지 나왔습니다. 글로우.
항상 보여줬던 콤비네이션이었거든요. 군화구슬 던져놓고 균열, 그 위에 떨어지는 궤도 이격까지. 자, 이러면 녹스팅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총기만 뺏어서 세이브를 하자, 아니면 그냥 뺏기만 하자, 이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네. 최대한 상대방을 눕혀야 됩니다. 완전 천천히 가고 있는 녹스. 자, 여기서 녹스가 하나를 잡았다. 자, 근데 모르거든요 이거? 로렌스가, 네, 로렌스가? 들어갔습니다. 로렌스가 여기서? 로렌스가 설마? 자, 여기! 오, 아, 오, 아, 로렌스! 로렌스! 하지만 위쪽! 그래도 알비가 잘 빠져나왔어요 이거는. 예. 예. 알비까지 잘 빠져.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와. 아, 진짜 로렌스 저 선수는 진짜 잘해요. 로렌스 권총을 들어도 뭔가 무서워요. 네. 이 예측할 수 없는, 네, 이 타이밍이라 그럴까요? 네. 이게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자, 이제가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매치 포인트 12. 확실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커브 홀딩하는 것부터 다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네.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죠. 이렇게 다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지켜봐, 아이템을 사용해야 지켜봐. 되거든요. 이쪽에 맨날 있었었는데. 그렇죠. 이거 커브 그렇죠, 몰아야 이거예요. 되거든요. 근데 글로우! 마지막에 결국에는 비전 스트라이크가 하던 패턴 그대로 이득을 많이 봐버렸어요. 네, 자, 알비 지키고 있고요. 또 여기 오죠. 자, 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스는 크게 돌아와서 이거 몰라요. 베이스, 오, 근데 노르왕이 박종! 뒤로 빠지면서 체킹? 네, 하나 자, 끊어냈고요. 근데 20초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A만 틀어막자. 그리고 불체 지진강타가 있기 때문에 설도 못 붙어요. 설 붙는 순간 강타 날라옵니다. 네, 15초 침착하게. 자, 그리고 오맨이 궁극기가 있습니다. 이거 위치 알아요. 위치 알아요. 로렌스 이거 일부러 다트 안 던져주면서 위치 바로 브리핑한 겁니다 이거는. 예. 제가 설치할 수 있나요 지금? 박종 혼자 남아있거든요. 위치 발각됐습니다. 아~ 자, 다 나와! 아~ 여기까지! 결국 4강 진출은 비전 스트라이커가